네 요즘 나랑 좀 걷는 횟수가 점점 줄는 것 같아. 옛날에 맨날 전화하더니. 아, 그거야 내가 바람피기 시작했지. 뭐 또 다른 사람 생겼나? 사랑은 움직인다 그랬잖아. 그래서 새로운 그 사람이 생겼지. 좀 뭐 섭섭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렇대야. 그럼 너도 바람 피워. 나는 항상 의리기 때문에 네 따라다니지. 그렇다고. 어. 그럼 뭐 어쨌든 그 걷는 사람 괜찮아? 아, 딱 내 스타일이지. 내가 원하는 스타일. 그러면 나는 좀 부족했지. 그렇지. 그래, 딱 내 스타일이 영어로 마이 스타일. 뭐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. 에이. 그 핸드폰 물리 빨리 받아라. 내 앞으로 그 마이 스타일을 찾도록 노력해 줄게. 알았어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 잉글리시 카페의 제이쌤입니다. 자, 질문해 주셨던 딱 내 스타일이야 라는 표현에서 당연히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. 그렇죠? 스타일, 스타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나의 스타일이야 라는 표현은 She is my style.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그녀는 딱 나의 스타일이야. 그래서 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? 딱. 그렇죠? 여기서 just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J-U-S-T라는 단어. 그래서 She is just my style. 아니면 type이라는 단어도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She is just my type. 그래서 T-Y-P-E.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형. 그런 걸 type이라고 하죠. type, T-Y-P-E. 물론 타자치다라는 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의 어떤 형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She is just my style. She is just my type. 그렇죠? 그럼 예를 들어서 너는 흔히들 말하는데 너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.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너는 내 타입이 아니다 라는 표현 해볼게요. You are not my type. You are not my type.